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, 내 백성을 위로하라. 계속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그분들을 초청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설렁탕 준비하고 대학부 그런 특별 찬양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. 아마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. 그 제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게 이렇게 바쁜 분들한테 그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려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뭐 이건 별것도 없는데 왜 불렀어? 그럴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. 게다가 여자분들은 그 설렁탕을 또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다 끝내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월요일 저녁에 그 모임을 가졌는데 화요일 이른 아침에 거기 참석했던 여자분에게 메일이 왔어요.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이렇게 왔습니다. 저는 설렁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대반전의 문장이 있습니다. 저는 설렁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오늘 설렁탕은 제가 이제까지 맛본 설렁탕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설렁탕입니다.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느꼈던 감동이 뭔지 아세요? 그날 뭐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고 뭐 대학부 학생 나와서 이제 노래 잘하는 거 듣고 뭐 그 한 5, 6분 듣고 제가 막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 평상복 입고 나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. 맨 앞에 앉아있던 머리가 허연 제 짐작에 한 60대 한 초중반 되시는 그 형님 같은데 어른 같은데요. 계속 우시는 거예요. 계속. 이게 지금 내가 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느 대목에서 저분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.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? 사람은 설렁탕으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설렁탕 대접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 사랑, 하나님이 내게 그걸 명하셨기 때문에 허전해하는 성도들을 네가 위로해라. 그 말씀에 제가 반응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가졌더니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는데도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.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.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교회적으로 저는 금식을 선언합니다. 한 끼 혹은 두 끼씩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.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. 행동하는 사랑. 이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죽은 유산균이 난무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싱싱하게 공급받는 살아있는 유산균 같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